다음 발표자는 북극해 항로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황진회 실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입니다. 북극항로의 기여와 문제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상업적이고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극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앞 세션에서도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륙군이 관련된 심도 깊은 내용도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접근하는 차원이 좀 틀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어떤 참조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북극의 변화 그리고 북극의 항로의 문제점 승결까지 그리고 북극의 항로의 가능성 그런 것은 결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극 다산기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5월달에 북극 극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경치는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추워야 되는데 녹고 있다는 게 제가 실감을 좀 하는 그 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북극의 기후 변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북극권 기온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북극해가 이제 상당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때문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녹고 있다. 그리고 특히 단연병이 이제 많이 녹고 있는데 2007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연병이 이제 북극해 이제 얼음의 이제 조정을 상당히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해수면 온도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1995년 이후에 온도 상승이 이제 적극 눈에 띄게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어떤 해상 항로 개통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2008년 이제 8월에 이제 이쪽에 이제 북동 항로 쪽입니다. 러시아 쪽이 북동 항로고 키나타 쪽이 북서 항로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이쪽 부분 세브레나의 전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닫혀가 있었는데, 작년 8월 25일 날,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열림으로 해서, 이제 북극의 양쪽 강로가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극을 이제 양쪽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됨에 따라서 이제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어떤 연중 일수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과거 이제 2000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일에서 많아도 한 70일 정도 이렇게 운항을 했다라고 한다면 2010년에는 이제 운항 일수가 이제 150일까지 이제 적게는 한 70일, 많게는 한 150일 이렇게 북극해 운항 일수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시적인 어떤 선박의 운항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예측이 이제 조금 과거와 좀 달라졌던 것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2050년에 북극의 얼음이 상당히 녹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 예상했던 이 그림들이 2007년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예측치보다 한 43년이 단축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북극 항로 항일수도 실제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북극 항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선결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북동 항로의 문제입니다. 북동 항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 측의 러시아 연안 측의 어떤 북극해 항로가 북동 항로인데 러시아에서는 이 항로가 이제 자기의 연안 항로이기 때문에 선박의 우회 통항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허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북극해 연안, 러시아 연안을 다니기 위해서는 북극 운항을 경험한 북극을 운항한 경험을 가진 선장을 승선시켜야 된다 또는 항해사를 승선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선박이 아닌 제3국의 선박은 사실상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물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앞에서 이제 우리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이거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역시 북수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수항로는 캐나다에 인접한 그 항로인데, 캐나다가 이제 이 항로를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이라든지 또 자연보호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일반적인 선박이 들어와 그 내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어떤 기준을 상당히 높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박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륙군 연장 같은 문제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 그 다른 교수님이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해결이 돼야 좀 자유로운 어떤 상호 강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극해에 이제 그 얼음 놓으면서 이제 인자 없는 어떤 그 섬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섬들을 두고 이제 그 떠돌이계 스웨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섬을 누가 이제 이 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섬이 단순히 이제 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섬을 둘러싼 어떤 그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래된 어떤 도서 영유권 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와 덴마크의 어떤 한스섬을 두고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은 1.3 입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이제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가지 강물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섬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그 캐나다와 덴마크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해가 이제 그 북극해를 이제 인류의 자산으로 보존을 하자 또는 이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하자고 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북극해는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개발이 되더라도 이제 그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도록 환경 기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내세울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제 확보한 그런 어떤 업체라든지 국가만이 이제 북극 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항로 및 서방 안전성 문제입니다. 북극해가 이제 1세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여전히 이제 뭐 좀 따뜻하기는 하지만은 따뜻하기보다 이제 덜 춥지만은 그 올달에 갔을 때 평균 한 5도 정도, 그리고 이제 겨울 그 밤에는 한 10m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극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선박 장비, 전자 장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유빙과의 어떤 그 마찰에 대비해서 선박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일반 선박보다는 좀 더 단단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장비, 그 다음에 운항이라든지 항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 그리고 위험의 어떤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화재라든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구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누가 먼저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해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선박이 아닌 세빙선 또는 어떤 내빙선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 세빙선, 내빙선이 만들려고 하면 선박의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연간 365일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선박을 만든다 한다면은 선박의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날짜를 340일, 300일, 뭐 200일 정도 잡는다라면은 선박 건조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빙선의 어떤 그 규격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조선업체라든지 해운업체에서 그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적핵 선박으로 어떤 것을 표준화할 건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북극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배치를 해서 전쟁까지 가지, 뭐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좀 더 이제 평화로운 그 바다, 그 안정적인 그 선박 운항이 가능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극해 상업적 운항을 위한 어떤 그 선결 과제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극해 항로의 가능성. 북극해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주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로의 단축입니다. 부산과 로테르담 항해 그림을 비교해